지금 우리가 정초에 말이야. 정초지. 지금 2024년 지금 1월인데 1월 며칠입니까? 1월 오늘 10일입니다. 아, 1월 12일 날 제가 사실 오늘 강의하려고 준비를 완전히 해놨는데 오늘 그래 어제 방 따뜻하게 하려고 나무를 싹 나를 부지런히 해갖고 구해왔는데 저기다가 아 그래 큰 거는 좀 작은 걸좀 넣어놓고 큰 거는 자르려고 요 입구에 마당에다 딱 놔뒀는데 그걸 쓰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뭘예 그래요? 아니 내가 그 나무 구하려고 했던 그거 몰라요? 기억 안 나? 선생님,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선생 텅 비었으면 내가 필요해서 갖고 온거다 버리는 거라? 공으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어제? 그럼 나는 방을 다 데피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한데 그럼 어떡할 건데? 선생님, 지금 거기에 나무를 이만큼 해놓으셨거든요, 선생님께서. 그 나무 이만큼 해오는 것 중에 진공 선생이 어? 나뭇가랭이 하나라도 해온 적 선생님, 참으세요. 있어요? 우리가 좋은 걸로 해갖고 말이야. 어? 구독자 분들한테 인사해야지. 맨날 내가 말이야. 뭐 물건 없어져갖고 이래 흥분하는 상태를 그렇게 보여야겠어요? 선생님, 저는 종종 버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왜 감당하려고 했으니? 이제는 내를 차라리 버려요, 내를. 더 이상 버릴 게 없다. 선생님, 어떻게 갖다 버리겠습니까? 난안 버리겠다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요. 버려요. 때가 되면 버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만해요, 스님. 내 주먹이 온다, 주먹이, 진짜. 스님,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버린다, 그러면. 새해 정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정초인데, 뭐요? 뭐, 우리가 뭐, 어? 언제 뭐, 정초에 좋은 말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언제부터 친구 선생이 그렇게, 어? 정초라 해서 좋은 일, 좋은 말 하고 말이야, 어? 뭐, 정초니까 스님 건드리지 말아야지 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본 적 있어요, 여기 와서 5년 동안? 선생님, 참으세요. 그러기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봤냐고! 참아요, 선생님. 내가 조신조신하게 살아왔으면 내가 말이야 첫 그냥 그래도 첫 그거 예 어? 24년도에 내 좋은 영상으로 내가 인사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니까 내 삶이 그게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내 주름 봐요 어? 선생님, 일한다고, 주름생 계속 고생한다고. 그 친구 선생 도와줬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름 잡히갖고 일할 만큼 도와줬냐고 근데 선생님 안 도와주는 게, 선생님이 일을 멈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 많이 안 하시는 거, 그게 아닙니까? 살랑살랑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던데 걸레 들고 그러면 걸레 들고 살랑거리고 좀 제발 내가 분하다니까 선생님, 걸레 청소하는 거 저의 본분 아닙니까? 물 나르고요. 계곡에서 물 떠다 나르고. 본분만 지키겠다고. 예. 내가 그래 무거운 거, 그 두꺼운 거, 그냥 소나무 좋은 거, 막 그 갖다 놓은 거, 그거는 어떻게 갖다 버릴 힘이 생겨요? 이상하게. 여기 일로 갖고 오면 되는데 왜 저쪽에다 갖다 버려? 아, 버릴 때는 이상하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살다 살다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포기가 일어나나 봐요. 이제 웃음밖에 안 나와. 진무 선생. 뭐 내일 간다며 예. 가서 오지 않아도 돼. 선생님, 잠깐 가출했다가 내가 오겠습니다. 가출했다가. 그래 긴 가출을 해 그러면. 알았어요. 잘못했단 말을 어떻게 한 번도 안 하냐? 눈 뻑뻑뻑 뜨지 마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해. 눈을 감으라고. 아휴, 우리 구독자분 다 힘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고 내보내면 안 되거든. 그렇게 할게 없나? 우리가 그렇게 할게 없어서 내가 오늘 강의하려고 한 거를
멈춰! 선이 하기 없으니까 지금 이걸 찍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할 게 없어서 찍어요. 백수 도인이 뭐 하겠습니까? 무의 도인이. 자칭 무의 도인이에요? 이거는 처방진축 아가지! 백수, 무의도, 무의도 뭐, 그냥 이거는 뭐, 그래, 아유, 이거 뭐라고 해야 되겠노, 이거. 아이고. 좋은 말로 하면 백수고요. 더 좋은 말로 하면 무의입니다. 아, 이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내가 직관을 잘못 사용한 것 같아. 이놈의 직관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야, 직관을 잘못 써갖고, 무의진인이라고 내가 진공이라고 해놨더니, 진짜 무의도식을 하면서. 선생님, 그 직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많이 그, 이제 체험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건 체험을 했는데, 오늘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의 직관을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든다니까요. 예. 내가 이름 잘못 지었다. 그 직관으로 나온 이름이었거든요. 예. 딱! 새벽녘에 딱 떠오르는 별처럼 딱 자동으로 일어난 거. 그게 바로 직관이에요. 직관은 어떻게 봤습니까? 고요한 상태, 침묵의 상태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한 생각이 있어요. 딱 치는 거. 정확하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딱 꽂혀야 돼, 나한테. 그럴 때 그게 직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분주함도 없었고 아주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주제라든지 어떤 그건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 그게 직관이죠. 예. 침묵은 직관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도 침묵할 때 직관적인 생각이 떠오르죠. 진공은 그러면 그 나무 버린 게 직관으로 떠올라서 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귀찮으니까 갖다 내다 버린 거예요? 의식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내가 뭐 의도적으로 생각했는 게 아니고요. 근데 내가 그럼 그걸 왜 갖다 놨을 거란 이런 생각은 없어요? 선생님 아무래도 힘들겠다. 저 나무 톱으로 자르려고 하면 잘 잘려지지도 않고요. 나무가 엄청 무겁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자르면은 그게 저녁 때 말이라 그 아궁이에다 하나도 안 넣어놓으면은 밤새 느긋느긋 다 따뜻하거든. 그래 그걸 갖고 온 건데 그 무거운 거를 그렇게 내다버리냐고 이 말이야. 내 말은. 너무 뜨겁게 주무셔도 선생님 요즘 땀 흘린다면서요. 너무 뜨겁게 주무셔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언제 땀을 뻘뻘 흘린다 그랬어요? 살짝이. 아 살짝이 네 살짝이 조금 따뜻하게 그전에 제가 진공선생 말 맞다나 뜨뜻하게 안 살려고 불을 안 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자꾸 손님들이 추워하니까 아 그래 아궁이에다 불 떼면 되지 싶어서 그래 네. 불을 진공선생 못 떼게 했는데 못 떼게 나무를 다 갖다 두고 줬는데 아 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제가 다시 주워 와서 떼기 시작하니까 그걸로 뜨거운 물로 세수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몰래 구해 왔죠. 진공선생 나무 냄새 맡기 싫다고 언더방에서 안 와요 여기를 잘 맞잖아요. 예. 냄새 싫다고 안 오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나무를 제가 아 이제 주변에 정리도 할 겸 나무를 떼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나무를 떼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2인 1식을 하니까 이렇게 식사도 안 하고 그런데 방이 너무 차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조금 미적지근하게라도 돼야지. 예. 그래서 떼놓고 떼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잘못했어요? 모르겠어요. 끝까지 잘못한 게 없지 뭐. 끝까지. 아이고 내가 아우 내가 진짜 옛날 성질 같았으면 진공선생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 무슨 하는 가출했습니다. 가출이야. 어디가 정신이 가출했나? 그 몸이 가출했나? 가출이야. 언제부터 가출이야? 원래 제가 대구서부터 2016년도부터 가출했거든요. 뭐 거꾸로 하면 이제 출가지요. 가출 아닌 출가입니다. 그 8년째네. 예. 그 올해 24년도까지 가출 상태라?
그 집, 그럼 돌아가면 집으로, 집이 어딥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가출이 아닌 겁니까? 침묵으로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침묵으로 돌아간다며? 예. 그놈의 침묵도 행동도 어?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침묵이야. 의식에서 완전한 침묵이래요. 물건이 뭐 어? 나무가 있든 뭐하든 그 왜 그게 그거 버려지나? 뭐 침묵이라는 거야 지금? 뭐야 지금 이게 이 뭐하는 행동이요 이게? 어? 침묵을 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유 나 진짜. 가요. 예. 갖고 와요. 정리하고. 아휴. 춤출 때가 제일 신납니다. 짐 듣고 싶으래! 차마겠어, 니! 숨이 자식이 춤! 춤춰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스트레스는 춤 한 방울에 끝납니다.